45번 문제는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산화황이란 화학식이 SO2입니다. 첫 번째 보기에 있는 황린이라는 것은 P4고 두 번째가 3황화인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3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로서 P4S3 3황화인 이렇죠. 5황화인도 제2류 위험물에 P2S 5개 황이 5개 있기 때문에 5황화인. 다음에 황은 제2류 위험물에 그냥 S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 황자가 들어가서 이산화황이 나오지 않겠나? 이게 아니죠. P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 P4를 연소를 시키면 P2O5라고 하는 흰색 기체인 O산화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연소를 했을 때 전부 다 SO2 다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실린더유는 제4석유입니다. 제4석유는 인화점 범위가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가솔린은 제 1석유이죠. 얘는 인화점 영하 43도씨에서 영하 38도씨로 정하고 있는데 영하 38도씨로 정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도 책마다 약간의 이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자, 이런 범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는 굳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1석유이니까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벤젠도 1석유리의 인화점은 영하 11도씨인데 얘도 인화점은 21도씨 미만에 속하고 메틸알코올은 분명히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는 인화점을 정함이 법에는 없지만 1석유리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화점 11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아무래도 2번의 가솔린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은 2번. 47번에는 정린 성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린은 화학식이 P입니다. 붉은 색깔의 인 제 이류 위험물이라고 정해져 있고 물과 반응했을 때 고열 발생한다. 이건 3류 위험물이 가연성 가스를 내면서 열을 발생한다는 개념이지 정리는 아예 물에 녹지도 않고 물과 반응 안 합니다. 1번 틀렸고 공기 좀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자연 발화는 3류 위험물인 황린이 하는 행위죠. 그래서 정리는 단독은 오히려 더 안정한 그런 성질의 물질입니다. 강산화제 1류나 6류처럼 산소 공급원인데 얘와 혼합을 했을 때는 정린이 가연물이다 보니까 산소 공급 만났을 때 점화온이죠. 마찰 충격을 주면은 연소의 3요소를 다 만족하다 보니 발화할 위험이 있다. 답은 3번이고 이황화탄소나 암모니아 등에 매우 잘 녹는다. 아니죠. 정린은 브롬화인이라고 하는 물질에만 녹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녹지 않고 주로 황린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죠. 황린은 물에 안 녹습니다. 정린 또한 물에 안 녹고 브롬화인에만 녹습니다. 황린은 이황화탄소에는 녹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녹지 않는다는 부분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답은 3번입니다.